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어제 배추를 다 심고 옆에 고랑 두 고랑에 무를 심으려고 김장무 씨앗을 파종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무는 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농지원센터에 가서 무 씨앗을 고르려고 보니까 제가 약간의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면 가끔씩 제가 긴장을 하는데, 아니 무 종류가 뭐가 그리 많은지 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7~8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씨앗이 뭐 아시아 종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회사에서 나오는 무 씨앗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눈에 딱 띄는 게 이렇게 표지에 이쁘장하게 생긴 무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청두무를 선택했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이 가셔서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배추를 심기 전에 대부분 무씨앗을 파종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됐습니다. 늘상 하지만은 배추하고 무를 심을 때쯤 되면 헷갈려요. 무를 먼저 심어야 되지? 배추를 먼저 심어야지? 아니다. 배추 모종이 먼저 나왔으니까 배추를 심을까? 아니지? 무가 어느 정도 크려 그러면 무를 먼저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르신들 대부분 무를 먼저 심고 무가 이렇게 한 2-3cm 싹이 올라왔을 때쯤 돼서 배추 모종을 심으면 같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건 올해도 실패를 했습니다. 순서는. 하지만 뭐 실패하더라도 한 2-3일 늦게 혹은 일주일 늦게 수확하면 되니까요. 별로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청도무 씨앗을 꺼내놓으니까요. 대부분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 보시죠? 녹색 코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코팅 된 거랑 안 된 거랑 구분했을 때 코팅 안 된 것도 분명히 팔아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코팅이 되어서 나오고요. 코팅이 되어서 나오면 발화율도 굉장히 높고요. 한 90% 이상 되고.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많이 비싸다는 거. 요 하나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 그리고 뭐 가격을 보니까 종류마다 다 다른데 뭐 18,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까지 가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무는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무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일반 김장무인 이 청두무를 선택했고, 제가 몇 년을 키워보다 보니까요. 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계속 시들어지고 누리끼리 해지는 게 바이러스 쪽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 바이러스에 강하다고 하는 요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골라서 심으시면 됩니다. 씨앗은 요렇고요. 일단은 한번 뿌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다 고추를 심었던 곳입니다. 고추를 심었던 곳에 배추는 고추하고 고추 사이, 그 사이에 배추를 심었고, 여기는 멀칭된 비닐을 반으로 갈라서 옆에 고추대 있죠. 고추대 남은 걸로 이렇게 띡띡 꼽아서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씨를 일렬로 쭉 뿌릴 겁니다. 대부분 두 줄로 뿌리던데 저는 고추 고랑이 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 고랑씩 쭉쭉 뿌릴 겁니다. 그래도 저희 먹고 남을 거니까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그린 바이오라고 해서 이렇게 원형 상토가 있습니다. 왜 상토를 가져왔냐? 저희 보시다시피 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게 땅이 이렇게 곱게 갈아지지 않았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조금 싹이 올라오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씨를 쭉 뿌리고, 이렇게 씨를 쭉 뿌리고 나서 저는 대부분 옆에 있는 흙을 얹잖아요. 그거는 저는 조금 더 흙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원형 상토를 위에 쭉 올려줄 겁니다. 올려주고 대충 레이크로 이렇게 살짝 옆에 있는 흙을 얹어줄 생각입니다. 뭐 땅이 워낙 곱게 갈려진 곳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처럼 보시면 다 그래요. 둥글둥글한 게 이런 게 있죠. 잘 안 갈려져서 좀 제가 게을러서 로타리를 더 쳤어야 되는데, 고추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작물 심을 때 로타리를 한 수십 번 쳐서 아주 곱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게을러서 몇 번 안 쳤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처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씨를 쫙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레이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레이크가 없어서 까꼬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루고랑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우, 날씨가 가을이 이미 접어들었는데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범벅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몸 건강 챙기시고 농사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지 아플려고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꼭 명심하시고 더우면 내일 하세요. 내일 하다가 더우면 다음에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하고 배추가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방제할 때 무슨 약을 쓸지 그것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